저희는 이제 여기 코카이 리조트를 체크아웃하고 오늘 한번 조금 좋은 데 가서 자보려고요. 이제 체크아웃하고 샤라가오에 웨이크보드장이 생겼는데 웨이크보드 한번 타고 파도가 괜찮으면 서핑도 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술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밥 먹을 거 찾다가 제가 찾은 곳인데 필리핀어 오센틱 필리핀어 디시스예요. 필리핀 음식을 파는 곳인데 지가 여기 크게 써 있어요. 도로에 와 대박. 이게 7,000원짜리 블락 마이마이라는 생선 스테이크 같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스테이크인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되게 맛있게 나왔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얘 꽃은 떼야 되겠지? 아 잎? 어 이거 식용꽃이래. 나 이거 필리핀에 많은데 우리 동네에도? 저 먹는 거였구나.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제가 주문한 깔보나라. 이것도 7,000원이고 저 생선도 7,000원이에요. 저는 좀 면충이어서 면으로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온 세 번째 날은 바로 리트리스 리조트에서 하루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샤라가오에서 엄청 유명한 리조트래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은 좀 호화스럽게, 어제 저희가 화장실도 밖에 있는 데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좋은 곳에서 자보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an? 어, hello. 잔디 깎고 있어. 종이 칼로. Hello. 아, 너무 좋다. 이런 관종 놀이. 나한테 인사해주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 이 방인 것 같습니다. 되게 크다. 와, 되게 빅. 와, 이거 뭐야? 이게 10만원짜리 방이라고? I first time see like this. Oh, very good condition room.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개인 와이파이. 뭐야, 침대도 두 개야? 세이랑 싸우면은 제가 따로 자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비치야. 우와, 이게 최고다. 우와. 우와. 바로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야 그냥. 와 저희는 우선 여기서 짐을 빨리 정리하고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겠습니다. 웨이크보드. 저 스쿠터를 저희가 빌린 거예요. 이제 하루 피도 주고요. 500페소입니다. 12,000원. 저희는 웨이크보드 타러 갑니다. 아, 저는 이제 오토바이 이렇게 스쿠터 타고 웨이크보드장에 왔습니다. 웨이크보드장. 아,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다 그냥 이렇게 웨이크보드 타러 스쿠터 타고 옵니다. 지금 웨이크보드장을 소개시켜드리면 저기서 이제 신청을 하고요. 1시간에 1,000페소입니다. 그리고 최대 1시간에 6인만 가능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과 치여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 온다 온다. 엉덩이 뒤로 쭉 땡기고. 저는 이제 4시에 신청을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이 차례입니다. 세이 차례. 이제 외국분이 저 바디드랙이라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블이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이 차례. 오케이.
If you're going to the rock, it means there's too much space in the back. So you have to try to... Yeah. 첫 라이딩은 끝냈는데 역시 웨이크보드는 스릴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감이 없긴 한데 그래도 칠 수 있다는 거에 막 행복합니다 진짜. 선패도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이탈리아 친구가 이제 끝내고 번외편으로 이제 강사님 초청했습니다. 강사님. 와. 뭐야? 오. 와. 와. 와, 놀라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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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lyin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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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점프한 거야? 어. 미쳤나. 와. 와. 나이스 야. 저희는 이제 웨이크보드를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러시아 친구들도 있고 이탈리아 친구도 있고 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저희. 아, 저희 이제 다시 리조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러시아 친구, hello. Hello, guys. Bye bye. 저희가 집 가는 도중에 되게 이쁜 해변을 발견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와, 잔잔한 파도 소리도 끝내준다. 너무 이쁘다 근데. 아, 샤르가오 바다입니다. 샤르가오 어딜 가도 이쁘네 여기. 이런 게 이제 자유여행의 모험이죠. 딱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 저희는 빨리 이제 리조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리트릿 리조트만의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두막 같은 게 지어져 있거든요. 뭐 저기 사람들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쪽에 와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밴 오면 밴 있는 대로 가려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1시 반까지 저희가 할 게 없는데 체크아웃이 11시입니다. 11시에 체크아웃인데도 여기는 체크아웃 후에도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여기서 멍하니 멍 때리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세부로 갑니다. 샤르가오 러시아. 안녕.